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이슈를 놓고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애플의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폰 16, 올해 9월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빠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한 달 뒤인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런 기능을 초기 출시에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이번 주부터 애플은 베타 버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먼저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주요 알림의 우선순위 지정이나 웹페이지, 또 음성 메모 요약, 글쓰기 개선 도구나 시리의 개편,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오픈 AI의 챗 GPT 통합 등의 기능이 포함돼서 기대감을 계속 높여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매년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면 여기에는 수반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초기 버전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세대가 공개될 때까지 후속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출시하지 않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애플 측에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단계적으로 계속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게는 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에게는 주가의 움직임을 주춤할 수 있는 하나의 악재처럼도 작용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하면서 주가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월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5.6%의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8% 정도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런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의 과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40%의 확률로 5% 이상씩 하락을 했는데요. 이들은 하락 이후 한 달 안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음에도 분기 말에는 이익 발표 직후보다 평균 5배나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이번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에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강세 이동평균선 교차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을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2월 1일에 하락 추세선이었던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지 약 6개월 만이고요. 지난번에 데드크로스 테슬라 주가에 나왔을 때 테슬라는 25% 정도 가격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크로스는 작년 6월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주가는 14%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의 힘이 되어줬던 건 바로 모건 스탠리의 평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가도 31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현재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월가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 지난주 실적 쇼크 이후로 일단은 다음 모멘텀으로 10월에 열리는 로보택시 데이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속적인 가격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년 만에 맥도날드의 2분기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제에 보내오는 시그널이 될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1년 전 대비 1% 감소한 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맥도날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 있었고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나 감소한 2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주당 순이익도 2.9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맥도날드 2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 규모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도날드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맥도날드의 매출이 줄어든 건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됐던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탓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맥도날드가 원자재 가격도 올리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메뉴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던 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지난해부터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같은 둔화세는 미국과 다른 주요 시장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최근 소비 동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조차 구매하는 품목수를 줄이거나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이 맥도날드 CEO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식료품과 외식비를 비롯해서 생활 물가 전반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실적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FOMC 회의가 열리죠. 동일하게 BOJ도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엔저 현상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일지 최근의 변동성이 엔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BOJ 회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엔화가 이달 들어서 일단 강세로 들어간 모습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결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화 약세 비판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또 여기에 일본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BOJ는 최근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BOJ는 이번 달에 엔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약 6조 엔, 원화로는 52조 원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월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일본 은행이 이번 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당시 회의 때 언급됐던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예상을 한 거고요. 반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일본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나오는 금리 시그널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될지 혹은 막을 내릴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일본 쪽의 시장 상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다시금 활기를 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뉴욕 시장 시간대 안에서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추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만 7천 달러 선까지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온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았던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었고요. 또 비트코인이 추후에는 금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팔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비트코인의 지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민주당의 의원 또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추후 5년 동안 5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여러 의원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당분간의 긍정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